1번, 제 사항을 구하여라. 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부터 해봅시다. 1번부터. 자, 이러려면은, 항상 1부터 넣으면 돼, 수열은. 이러면은, A1 더하기 1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1은 2잖아요. 2 더하기 1은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그 다음에 이러려면은 A3은 A2 더하기 2는 A2가 3이잖아요. 그죠? 3 더하기 2는 5.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A4가 되잖아요. A4는 A3 더하기 3은 A3을 보니까 5 더하기 3은 8이 됩니다. 2번. 2번도 똑같죠? A2는 2A1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A1은 1을 넣으면은 2 빼기 2분의 1은 2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A3. 2를 넣으면 되죠? N 대신에. 그럼 2A2 마이너스 2분의 1은 2 곱하기 A2는 2분의 3 빼기 2분의 1은 2분의 5가 되죠? F4. F4는 3을 넣으면 되니까 2A3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은 2 곱하기 A3가 2분의 5잖아요. 그죠? 2분의 5 빼기 2분의 1은 2분의 9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3번. 자, 1을 넣으면은 A2는 1 곱하기 A1. A1은 5가 되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A3는 2A2는 2 곱하기 5는 10. 그 다음에 A4는 3을 넣으면 되니까 3A3. 그러면 3 곱하기 10이 되죠. 10은 30이 됩니다. 자, 4번. 이거 편안하게 밑에다가 A2는 3A1 더하기 1은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은 2. A3. 2를 넣으면 되죠. 3A2 더하기 1은 3 곱하기 2는 2가 되죠. 더하기 1은 7이 되죠. A4. 3을 넣으면 되죠. 3A3 더하기 1은 3 곱하기 7 더하기 2은 22가 됩니다. 자, 2번. 관계식을 구하여라. A형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 이거 이러면 되죠, 뭐. 이렇게 더하기 3씩 올라가죠. 그죠? 다음 거는 앞에 거에 3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n은 1, 2,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할때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것도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am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이것도 동일하죠. 이렇게 1은 곱하기 2죠. 등비수리죠. 그럼 a m 플러스 1은 앞에 거에 2를 곱하면 되죠. 이것도 n은 1, 2, 3. 4번.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했죠. 그러면 a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a n 이렇게 되죠. 자, 3번. 이거 관계식.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1에서 2로 할때 보면은
플러스 3을 했죠. 자, 이렇게 가면 되는가? 플러스 6이죠. 자, 이러면 플러스 9를 하였죠. 지금 이래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A1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A1은 마이너스 1인데, A2를 어떻게 구했어요? A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을 하였죠. 근데, 마이너스 1은 A1이잖아요. A1 더하기 3을 해갖고 2가 됐잖아요, 그죠? 되죠? 자, A3, 8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A2에다가 6을 댔죠. 6을 대고 8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A4는 A3에다 8에다가 9를 대갖고 완성됐잖아요, 그죠? 쭉까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을 했을 때는 an 플러스 뭘 하냐만 따지면 되죠. 자, a2일 때 이게 3이었죠. 3, 여기 3. 그 다음에 a3일 때 6이잖아요, 그죠? a4일 때 9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을 곱한 거 똑같죠? 이거는 3 곱하기 3 되고, 자, 이거는 3 곱하기 2. 이거는 3 곱하기 1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 뭐 됩니까? 이게 3n을 해주면 되겠네. 그죠? n은 1, 2, 3. 자, 이렇게. 2번. 이것들 적어볼까요? A1은 1이고 A2는 3이라 돼 있는데 3은 1 곱하기 3이죠. 그럼 이거는 A1에다가 곱하기 3을 했죠. 맞죠? 그럼 A3는 지금 27로 주어 있는데, 27은 3 곱하기 9죠. 그죠? 자, 이 3은 또 A2죠. 그죠? 이거 A2에다가 9를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네. 그죠? 그러면은 A4는 729를 했는데, 729는, 자, 이거 27. 27에다 얼마를 곱했을 것 같아요? 37이 21. 이거는 1이 되고, 8. 8대 넘어가네. 안 되죠. 참. 2. 27, 24. 2는 4, 5. 8, 189. 그 다음에 7이죠. 7, 7이 49. 4하고 18. 되죠. 27이죠. 27 곱하기 27인데, 이 27은 A3죠. A3가 27이잖아요. 27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을 구해볼까요? a. an 플러스 1은, 자, A4일 때 앞에 거 곱하기. 그 다음 이거 뭐 됩니까? 1일 때 3, 2일 때 9죠? 그럼 이거는 3의 제곱, 3의 1제곱, 3의 3제곱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됩니까? 이게 3의 n제곱 되겠죠. 그죠? 좀 이거 바르게 하면은 3의 n제곱 먼저 적으면은 3의 n제곱, 이렇게, an.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n은 1, 2, 3. 대충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4번 갑시다. 자연수 n에 대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승인권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면 된다. 자, n은 1일 때, 그죠?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in pn. n은 k일 때 명제 pn이 성립을 가정하면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자, 5번. 자, 그 차례에 따르고 있겠네. 증명하는 대로 n은 1이고 n은 k일 때 그리고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은 1을 넣게 되면은 자변은 요거 하나만 하면 되죠. 하나이니까. 여기는 1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1. 승립하죠. 그
그다음 끼기 승리 방정을 가정하면은 깨는 캐를 넣으면은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위의 식의 양변에 뭐를 더하면 이랬는데 자 k 플러스 1이 승리변이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겠네 이거 보니까 그럼 여기 k 플러스 1 대해야 되고 여기 우변 여기도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해야 되는 거 k 플러스 1을 더하면은 요 처음에 k 플러스 1을 묶으면은 앞부분에 2분의 k 있고 뒷부분에는 1이 남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서 그러면은 k 플러스 1 그 2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에는 k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k에는 k 플러스 1일 때 기역이 승립한다 이런 뜻이죠. 기역. k 플러스 1 넣으면은 되죠.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은 k 플러스 2 되고 이 넣어보면 그죠?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었죠, 그죠? 승립하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하나씩 느낌하면 되는데 이 수학적 기능 빼면 꼭한 문제씩 나오죠, 그죠? 중요하죠, 그죠? 이런 거. 1번 A1은 2, A3은 5. 그 다음에 2 이거 뭐 정의된 수열 제99항은. 자, 이거는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AM 플러스 2. 자, 요거는 AM 플러스 1 플러스 AM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되겠죠? AM 플러스 2S 빼기 AM 플러스 1로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한쪽을, 하나를. 그럼 AN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식이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1을 넣어볼게요. 무조건 n 1. 또 친절하게 n은 1 이렇게 해놨잖아요. 1을 넣게 되면 어찌 되냐면 a3, a2는 a2-a1하고 같다네. a2-a1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랑 이거랑 a3-a2랑 같대. 그러면은 n 2를 넣어볼게요. n은 2를. 일단은 2를 넣으면은 요거는 a4-a3는 a3-a2랑 같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게 같죠? 지금 이것에 의해서 이게 같으니까 이거는 이거랑 같아서 이거 같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A2-A1이랑 A4-A3랑 같네. 맞죠? N은 3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3을 더 넣으면은 A5-A4는 A4-A3 되잖아요. 짜리 되죠? 그럼 이건 뭐다 똑같네. 그죠? A5 마이너스 A4 다 똑같이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계속 가겠네. 1이 가다 보면은 결국은 A 만약에 99가 있다. 98이 있다. 그럼 마이너스 이거 A 99가 되겠지. 그죠? A 98 마이너스 99 이거랑 뭐또 A 99 마이너스 A 100이랑 다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놔두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걸 설명한 게 아닌가? 아, 이걸 설명한 게 아니네요. 아, 저는 너무 심하셨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가운데 거. 자, 이거 AN 플러스 1. 너무 이렇게 생겼다. AN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거에 두 배는, 요 양쪽 두개 더한 거잖아. 이게 뭡니까? 이거 등차수열이죠, 이거. 맞죠? 가운데 거두 배는 양옆에 거 더한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등차수열 말했네. 엄청나게 힘들게
이걸 좀 설명을 했네요. 뭐 하여튼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그죠? 그러나 참고하세요. 자, 1번은 등차출력물 알았으니까 저렇게 풀면 안 되고, 이제는. 자, A1은 2고, 그러면 A3는 5니까, A1 더하기 2D,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3. 3 넘어가고, D는 2분의 3 되죠? 근데 99항을 그랬죠, 그죠? A99. A99는 저항의 98D 2분의 3 하면 되죠, 그죠? 148, 298. 그러면 2 더하기 39, 27. 2 올라가고 3, 42, 14. 하나 149. 이렇게 좀 썰렁한 풀이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자, 2번.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2번. 초항은 100이고, 요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마이너스 4. 그 뜻이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공차가 돼버리죠. 공차가 버리고 등차출이 되는 거죠. AK가 자연수K 최소값. 그러면은 초항은 100이고, 자, AN 구하면 되겠죠? 초항은 100이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106이 되죠? 이게 0보다 작다. 이거, 뭐, 그냥 K나, 그죠? N이나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그죠?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106보다 작다. 4N이 106보다 크다. 그러면 n 428, 462, 24, 45, 20. 26.5보다 커야 되죠, 그죠? 최소값 그렸으니까. 그래서 k는 자연수니까 27이 되죠. 3번. 자, a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율이죠. 됐죠? 그리고 bm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은 d다. 자, 이거는 공차가 d라고 해놨네요. bn은 그죠? 공차가 d고, 근데 이제 bn은 m분의 1대 상수 d의 값을 구해라. 그죠? 그러면은 a1에서 a2, a3까지 더한 거는 공차가 2인 등차수율의 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an은 A1 더하기 A-1, 이 A1 적읍시다. A-1, D가 2잖아요. 1이 되고, 그러면 EN-2 플러스 A1이 되죠. A는. 그 다음에 이것의 합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죠? 이것의 합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나? 바로 합을 또 구하면 되네, 그죠? 이게 바로 SN이라서 두면 되잖아요, 그죠? 등차수율의 합이니까 이건 바로 적어서 되잖아요. 분자는 바로 이렇게 되는데 2분의 n개죠. 그 다음에 2a1 되고 n-1d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놓고 요거 n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 1이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은 2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BN이라고. 자, 이거 그러면은, 이거 뭐 초항이라고 말하기는 이걸 뭐하라? 이거 등차수율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 BN은, 예를 들면 이거 모를 때, 이게 만약에 적어볼게, 이거를. B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B1 더하기 N-1, D라 적을 수 있죠. 어차피 D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는 같은 모양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적으면 2A1 플러스 N-1 D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렇게. N-D라도 참. N-1 이렇게 적어야지, 참. 그죠?
이름꼴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1은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죠? 이 부분이 1 되는 거잖아요. 상수 D 값이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 그래서 D는 이거 1이 됩니다. 자, 4번. 자, 이거는 AN분의 1을 BN이라 합시다. 그죠?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꼭 이런 식으로 봐도 되긴 됩니다. 이거 자체 수열을. 즉,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냥, 뭐, 모른다면. AN분의 1의 1은 공차가 시안하지 말고 그냥 2분의 1인 등차 수율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시안을 하지 말고. 됐습니까? 그래서 AN분의 1은 수율은 등차 수율이잖아요. 초항은 A1분의 1이죠. 1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N-1, D가 2분의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A1이 1이잖아요. 1. 그러면 여기는 1 되고 1 플러스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1. 다 전결하면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1 됩니다. 자, 이거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됐다. 2분의 n 플러스 1.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자는 건 an이잖아요. an은 이거 뒤집어줘야지.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됐죠? AK는 10분의 1을 만족하는 자유수 K. 자, AK입니다. AK는 K 플러스 1분의 2죠. 이게 10분의 1이 돼야 된다고.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20은 K 플러스 1. K는 19.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고, 그죠? an 플러스 1은 3an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까지 3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공비가 3인 등비수율이 됩니다. 됐죠? 그럼 an은 a1, 지금 없고, 그 다음에 공비가 3. n-1제곱 되죠. 됐죠? 그 다음에 a2는 1이라고? a2는 1이니까 1을 넣으면 되겠네, n 대신에. n 대신에 1을 넣으면은, 여기다 1 넣으면 a2는 3a1 되죠? a2가 근데 1이잖아요. 1이니까 a1은 3분의 1초. 3분의 1 나오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3분의 1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 제곱되죠. 15항을 보려 했죠? 그럼 a 15는 3분의 1 곱하기 15면 3, 14 되죠. 그럼 이거는 3의 13제곱 되죠. 답 3번이 됩니다. 자, 6번. 그 다음 거에서 앞에 거를 나누고 2가 됐다. 이거 뭡니까, 이거? 공비가 2인 등비 수율 되죠. 그죠? 그럼 AN은 AR2M-1 제곱 되죠. 됐죠?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항은 1000. 그럼 2의 N-1 제곱이 4000보다 커지는 경우 n-1이 10제곱일 때는 2의 10제곱은 1024가 되잖아요. n-1이 11일 때는 2의 11제곱은 2048. n-1이 12가 될 때는 2의 12제곱이 되므로 28, 16, 24, 89, 4096. 커지죠? 그죠? 이때죠? 이때가 되니까, 그러면 n은 10,
3이 되겠죠. 제13항 법도죠.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A1은 3, A2는 4분의 3. 아, 아까처럼, 이제, 좀, 어떤 짓 하면 안 되겠죠. 이따 보니까 이거는, 등비 중항이죠. 가운데 제곱은 양옆에 곱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등비 수율이네. 그죠? 이렇게. 바로. 등비 수율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A2는, A2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됐다. A2, A1 하면 바로 공비 나오잖아요. 공비 나오죠? 그럼 A2는 4분의 3. A1은 3. 그러면은, 이거, 이거니까, 요, 지워지고, 4분의 1 되죠? 공비가 4분의 1 됩니다. 그러면 AN은 초항, 그 다음에 4분의 1에 N-1제곱 되죠. 그래 놓고, 뭡니까, 이거? C까지 합이죠? C까지 합. 그러면 1 빼기 4분의 1. 1 빼기 4분의 1에, 뭡니까? 10개. 10개고, 초항은 3이죠. 3, 이러면 되고.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적어되고, 4 내밀고, 1 마이너스 4분의 1에 10제곱 되죠. 근데 이거 뭐 2분의 1 비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거는 4 곱하기 4, 이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4분의 1에 10은 2분의 1에 20이잖아요. 그죠? 또 나타내야 되죠. 4 빼기, 4 빼기 2분의 1에 18제곱이 되네. 그죠? 그러면은, A는 4. B는 18 되네. A 더하기 B는 22가 됩니다. 자, 8번. 로 정의된 수열. 자, 이거는 뭐, 그냥 1부터 넣어보면 됩니다. 자, 1부터 넣어보면은, 뭐, 별표 치고,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A2 플러스 2 곱하기 2 빼기 1 되고. 자, 또 3을 넣읍시다. 플러스 2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거 AN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AN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AN 하면 A, N-1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요거에 따라서 그죠. 그럼 여기는 N, 마이너스 1이 더 많았을 때죠. 됐죠? 자, 그러면 더해야 되겠죠? 더해야지만이, 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됐습니까? 그 남은 거는, 자변은 AN 남고, 는, 이 A1 남고, 이 남았잖아요. 네, 플러스 2로 묶을게요. 2로 묶으면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플러스 N, 마이너스 1까지 더하고,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몇 개입니까? 2, 3, 4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N 게 아닙니다. M, 마이너스 1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1이 M, 마이너스 1개 곱해지니까. 1이 M, 마이너스 1개가 있으니까. 그죠? M,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계산해야지, 참. A1은 1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1 적고, 2. 자, 요거는 2분의 n. n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 되고. 자, 1이 되고, n 제곱,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거는, 이거는 끝내야 되네. 이걸 끝내야지. 자, 그래서 이거는 구했죠. AN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자는 A20이죠. A20 마이너스 10이죠. A20, 20은 400.
마이너스 40 플러스 2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 100 마이너스 20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는2 사라지고 이거 참고 360 360 그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80은 280 2분이 됩니다. 9번. 9번도 뭐 정확하게 되긴 되는데, 이것도 뭐 그냥 해봅시다. A,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등차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을 넣게 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요. a1은 1 곱하기. 이거 되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a3 마이너스 a2는 2하고 3분의 1. A4 마이너스 A3는 3을 넣은 거죠. 그 3, 4, 1,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하는 게 뭐랬죠? AN을 해야 됩니다. AN 하면 A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1이 되죠. 그 다음에 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좀 돼야 되겠죠, 또?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사라지죠. 그 좌변에 남은 거는 an a1이 남았죠. 근데 우측에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관계없이 요거는 적을 수 있죠. 어떻게 적습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2 빼기 1은 그대로 되죠.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고치고 더하기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또 사라지잖아. 그럼 1 마이너스 n분의 1 되네요. 그죠? 그럼 a1을 넘기면 되죠. 그죠? 그 결론 an은 a1을 넘기면 a1이 2잖아요. 그럼 플러스 2 넘으면 3-n분의 1이 결국은 얻어지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구했고, 이거 힘들게. 자, 이것도 뭐 별표 하나 하시고. 이걸 넣었고, 100분의 1보다 만족하는 작은 거. 그럼 넣읍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넣으면은, 3 마이너스, 뭐, k로 합시다. 이거는. k분의 1 마이너스 3이, 뭐, 100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고, 뭐 이거는 절대값 붙었기 때문에 그냥 k분의 1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k분의 1 이렇게 고치 되잖아요, 그죠? 이게 100분의 1보다 작다. 자연수 k의 최소값. 이게 100분의 1보다 작다. 자, 이거는 이렇게도 고칠 수 있잖아요. 검색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절대 이렇게 갖고 그냥 100보다 커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죠, 그죠? 그리고 k 자연수 k니까 어차피 이거 어디 갔죠? 뭐 관계 없구나 참. 자, 여기서 뭐 이걸 끝나네. 다른 것도 생각했네. 자, 이걸 끝났네. 그죠? 자연수 k k의 절대값이 100보다 크다니까 101이네. 그냥 4번 하면 되겠네. 그냥. 10번. 이것도 뭐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수열은 1부터 넣어보세요. 그러면 2는 A1 더하기 2의 1제곱. 그 다음 2를 넣습니다. 그럼 A3은 A2 더하기 2의 제곱되고, 자, 적어도 한 여기까지는 넣으세요. 그리고 3 더하기 2의 3제곱. 쭉쭉 요것만 주의했죠. AN이 된다는 거. 그럼 요거는 AN-1 되고 더하기 2의 뭐 된다고 이거? 요거 따라가죠. n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 요것도 더하면 되네. 더하면은 자 이렇게 또 사라지잖아. 사라지고 그럼 a는 a1은 요거 2 됐잖아요. 그죠? 2 더하기 그러면은 k는 1부터
10이 1부터 요거 몇 개입니까? 하면 n-1개입니다. n-1개까지 2의 k제곱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러면은 이리 와갖고 다시는 2 플러스 등비수열의 합2 빼기 1 2의 n-1개죠. 초항은 2죠. 2 이렇게 되고 됐고 2 플러스 2의 n-2가 될 거고 그럼 이거는 2의 n 제곱이 되죠. 뭐 어쩌라고 이거 a 2k 마이너스 1 그러면 a 2k 마이너스 1은 얘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2k는 2k를 넣으면 2에 2k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나열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뭐 바로 구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는 지금 뭐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나열하지 말고 그냥 구합시다. 뭐 머리 아프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분리를 해요. 2분의 1 되죠. 2에 마이너스 1을. 그죠? 그럼 2에 2k 4k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고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걸 k는 1부터 10까지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저거는 정리하면 일단 이렇잖아요.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1 하나 내밀고 4의 k제곱 여기다가 더하기 k는 1부터 10까지 4의 k 뭐 이걸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하면은 이두개 합체되네. 그죠? 그러면은 2분의 3 되겠네. 2분의 3 k는 1부터 10까지 4의 k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는 2분의 3을 일단 나눠놓고 4 빼기 1 10 이거죠. 초항 4죠. 3은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곱하면은 2에 이거 20이니까 2에 21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 4번이 되죠. 11번 A1은 3뭐 이것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나열합시다. 자, 모르잖아요. 그럼 1부터 넣어요. 그럼 1 넣으면은 1 되고 여기는 3 되죠. 그럼 A1 되죠. 2를 넣어. A3은 3 되고 5 되고 그 다음에 2 되죠. 좀 삘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럼 A4는 3을 넣으면은 3이 6, 5 되고 7 되고 이제 왔죠. 이렇게 느낌이 됐죠. 자, 이것만 주의했죠? an 해야 된다는 거. 그럼 an이니까 n-1을 해야 되겠죠. 그죠? n 대신에 n-1을 넣게 되면은 여기 먼저 적읍시다. n-1을 넣게 되면은 2 n-1 마이너스 1 되고 2 n-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는 2n-3 되고 여기는 2n-1 이렇게 되죠. 됐죠, 그죠? 그리고 an-1 됐습니까? 이래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약과하고 곱하기를 해야 됐죠. 곱하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좌변에 남는 거는 an 남죠. 그리고 A1 딸랑 적으세요. 3이죠. 3 적고 다 곱해야 됐죠. 3분의 1, 5분의 3, 7분의 5, 딴딴. 그 다음에 2n-1분의 2n-3 됐잖아요. 다 됐네. 그럼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맞죠? 이게 사라질 거고. 그럼 남은 거는 2n-1분의 3이 남았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자는 건 뭐죠? A5. A5 더하기 A5니까 5를 넣게 되면 3, 9 되고 더하기 A12. 12는 3, 12에다 넣으면 24, 23이 되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3 되죠. 3분의 24, 38, 24. 그럼 8이 됩니다. 12번.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분모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1부터 넣으면은, a2는 1, 3, 2, 2,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a1, a3. 그 2를 넣으면은, 2, 4.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4. 3을 넣으면은, 3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4 되고, 그 다음에, a3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어야 되죠? 당연히, n-1을 넣어야겠죠. n-1 넣게 되면은, 여기, n-1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n-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고, 좌변은 an이죠. an은, 우변 적을 때 이제 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딱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2 곱하기 4. 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4 곱하기 4, 그 다음에 3 곱하기 5. 곱하기 n 곱하기 n, n-1, n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a1. a1은 2죠. 2. 자,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싹싹싹, 이렇게, 약분되죠, 그죠? 그러면 남은 거, 이것도 2도 이렇게 싹 되고, 남은 거는, n분의 n 플러스 1이 남잖아요. 자, 봅시다. 요거, 자, 대입만 하면 되겠네. k는 1. ak. K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K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1 넣으면은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는 K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1 플러스 K분의 1 되죠. 자, 요거는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이 됩니까? 자, 이걸 고칠 수 있죠? 그러면은, 고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결국 이거는 10, k는 1, k분의 1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사라지니까,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이 되죠? 됐죠? 그럼 또 이거는, k는 1,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져왔고, 1부터 넣읍시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10을 넣으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지우고, 남은 거는 1 빼기 11분의 1. 그러면 11분의 10이 되죠. 4번이 됩니다. 13번. 요것도 그냥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A2.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좀 익숙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넣으면 A2는 2분의 1제곱 A1 되고, A3제곱은 2분의 1의 제곱 A2가 되고, 뚝뚝뚝 갖고 an 하게 되겠죠. an은 2분의 1의
n-1 그리고 a의 n-1이 되죠. 또 곱하기 해요. 곱하기 하면은 이렇게 사라질 거고, 자, 그러면 a, n은 2분의 1, 1,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 제곱 곱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2분의 1에 n-1 제곱까지 곱하잖아요. 그리고 a1, a1은 1이죠. 1 되고, 결국은 이제 a는 2분의 1에 뭡니까? 지수 1 더하기 2 더하기 n-1까지 더하는 거네. 이게 되잖아요, 그죠?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1에 2분의 n-1이 되죠. 자, 그래 놓고 이게 ak가 1024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뭐 k 대신 n이라 생각하고, 그죠? 요 n이라 생각하고, 자연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1024분의 1보다 작다. 자, 이거는 2분의 1의 10제곱이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2분의 n 마이너스 1이 10보다 크다. 그럼 n 마이너스 1이 20보다 크다. 그 다음에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오사이시 n 마이너스 5 n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맞죠? 그럼 결론은 n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n이 5보다 크다 되는데, 자연수니까 이건 없죠. n이 5보다 커야 되니까 6이 되겠죠. 최소값은 6.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이거, 요거 an 플러스 1은 2an 마이너스 3.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요 an 플러스 1 알파로 두고, an도 알파로 둡니다. 자, 이건 과정을 외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파는 2알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3 되죠. 알파는 3 되죠. 그러면 이 양옆에 처리를 하는데 뺍니다. 무조건. 그럼 여기서 먼저 뺍니다. a n 플러스 1 빼기 3을 해주고, 2로 묶은 다음에 an 마이너스 알파 이거 빼주면 됩니다. 이 3을 빼주면 돼요. 알파 값과 한 거랑 빼주면은 같아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an 플러스 1은 2an, 이거 마이너스 6 되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3. 이거 똑같아지잖아요. 이거랑 같아지잖아요. 같아지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형태, 이거 다음 번께 요거죠. 다음 항이 요거 맞습니까? 그게 2를 곱했죠. 그러면은 an-3이라는 수열은 초항은 이거 1 넣으면 되고, a1-3이 초항이고, 그 다음에 이거 2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해됩니까? 이게 뭐 치환을 한다면 이게 뭐 대문자 an, 이건 대문자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2 곱했으니까 맞죠? 등비수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초항은 2다 1을 넣으면 초항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an은 a1이 얼마죠? 4죠? 그럼 이거 1 되니까 됐고, 그 다음 3 넣으면 3 더하기 2에 n-1 제곱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항을 구했죠? 그럼 a 10은 3 플러스 2에 9제곱이 되고, 3 플러스 5, 1, 2가 되니까 515가 되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15번. 자, 요거는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되고, 그리고 2를 양변에 나누면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이거 14번하고 같은 유형이죠.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되고, 넘어오면은 2분의 1 알파는 2분의 3이 되고, 알파는 3이 됩니다. 3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묶어요. 묶고 무조건 an 마이너스 3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럼 2분의 1an 마이너스 2분의 3 2 플러스 2에서 넘기면 다 똑같은 게 되죠. 이거랑. 그럼 이것도 이번에 an 마이너스 3 이러면 되겠죠. an 마이너스 3이란 수열은 초항은 a1 마이너스 3이고 공기가 2분의 1이고 그래서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an은 a1 빼기 3은 3이죠. a1이 6이니까 3이고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이 되겠죠. a8 마이너스 a10 a8은 3 2분의 1에 7제곱 더하기 3되고 마이너스 10은 3 곱하기 2분의 1에 9제곱 플러스 3이 되죠. 는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좀 이상하다. 3에다가 잠시만요. 천천히 3을 적고 2분의 1에 7제곱을 묶어. 그럼 1 빼기 2분의 1에 제곱이 됩니까? 되죠? 이렇게 하고 이래도 별 표정 없나? 좀 해보셔야 되다. 3 2분의 1에 7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더안 좋노. 그죠? 그러면 일단은 3, 3은 9. 아, 되네. 3, 3은 9고 요거 2의 7제곱이잖아요. 그죠? 분모는 그럼 2의 9제곱 되잖아요. 된다 된다. 잘 되네. 그죠? 그럼 5, 1, 2분의 9 이런 식으로 되네. 2분이 되죠. 16번. 요것도 그죠? 알파는 3알파 더하기 4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알파는 4 알파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똑같이 하죠. a에 플러스 1 빼야 되죠. 뺐는데 이거는 음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3을 묶어. 그러면 an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검산해 보면 3an 플러스 6 플러스 4 되잖아요. 이거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an 플러스 2라는 수열은 초항은 a1 더하기 2고 그 다음에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되죠. 이렇게. 그럼 an은 이거 뭐 마이너스 2뭐 적고 뭐 적든가 a1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3이잖아요. 이거 3. 3이니까 3에 n제곱 되네.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k는 1부터 c까지 로그 3? 뭐, 일단은 로그 3, 요거 먼저 적어봅시다. 로그 3 적고, ak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2 있고, 사라지네요, 그죠? 사라지면은 이거는 k가 되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 구하자는 건 k는 1부터 c까지, k는 1부터 c까지 k를 구하라는 소리네.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55가 되죠. 그죠? 답 3번이 됩니다. 17번. 이 가운데 그두개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랬는데 지금 이거 개수를 보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an 차리가 있고 개수가 1,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제로 꼴이죠? 이런 꼴이네. 자, 이런 꼴은 하나 왼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것도 요령이죠.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 남고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을 묶어보세요. 묶으면은 an 플러스 마이너스 an은 제로 되죠. 자, 넘기게 되면은
am 플러스 2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은 3,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죠. 오,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죠? 뭡니까? 요것도 이제 이런 게 생기죠. 치환했다 생각하면은 요거 다음 게 요거 됩니까? 1 높은 거 대입하면은 m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다 돼버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거? 어, 공기가 3이고 등비수열이 돼버리네. 뭐가? 이 수열은 a m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라는 수열은 초항은 1로니까 여기다 1로 보세요. a 2 마이너스 a 1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공기가 3이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A2-A1이죠. 3이죠. 3이니까 이거 3의 n제곱 되죠. 어, 그러면 이게 이 형태가 또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 3개로 했고 참 잘 나오죠. 앞에 깔아야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대요? 못 자기냐? 1부터 넣어야지 뭐. 그죠? 그럼 A2-A1은 3의 1제곱. 2 넣으면은 3 빼기 A2는 3의 제곱. 그 다음에 N을 내렸죠. 아, 그 N을 만들어야 됐죠. 그러면 N-1을 해야 돼요. AN1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AN-1 되고, 그 다음에 3의 N-1 되죠. 그러면 이거는 딱 더하면 되네. 더하게 되면은, 시원하게 사라지죠. 그죠? 그럼 AN-A1은 3의 1제곱 더하기. 3의 2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고 3의 n-1제곱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갖고 옵시다. 쭉 요거를 이쪽으로 갖고 옵시다. 그럼 an은 a 이거 마이너스 a1이 얼마죠? 2였잖아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2. 2 더하기 요거 등비수열의 합이죠. 3 빼기 1 몇 개입니까? n-1개죠. 3에 n-1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오고, 그 다음에 초항 3은 요거 2. 2 플러스 2분의 3. 아, 이거 좀 모자란다. 좀 널찍하게 적읍시다. 요 밑에 적읍시다. 좀 이렇게. 2 플러스 2분의 3. 3, n-1, 마이너스 1 되네. 아, 그냥 놔둬봅시다. 왜냐하면은, 뭐, 20항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20항. 그러면 A20. 20은 2 플러스 2분의 3, 3에 19 마이너스 1. 의미 없었네. 짧게 해서, 간단히 고쳤어도 됐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 먼저 하게 되면은 2분의 3에 20 제곱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2세가 2분의 1. 1이 되죠? 그러면 2분의 3의 20제곱 더하기 1. 요거 3번이 되네요. 18번. 요것도 17번하고 같은 거네요. 그죠? 요 두 개가 있죠. 자, 그럼 이거 am 플러스 2, m 플러스 1을 유지하려면 2를 다 나눠주면 되겠네. a, m 플러스 2는, 그러면은 2분의 1, a, 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a n 되고, 어쨌든 여기는 a m 플러스 2 빼기 a m 플러스 1이 유지돼야 돼. 유지돼야 돼요. 그럼 이거 어차피 요거는 빼기 a m 플러스 1이 되니 더하기 a m 플러스 1 해주면 돼. 그럼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 우변은 플러스 2분의 1 a n 이 될 거고, 됐죠? 그러면 좌변 am 플러스 2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되겠네. 묶으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겠네.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 수열이 되겠죠. 이 수열. 그죠? 공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란 수열은 초항은 A2-A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공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1제곱 되고. 뭐죠? 3 빼기 1, 2네? 2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게 있죠? AN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AN 구하는 거또 넣읍시다. 1부터 넣으면은 A2-A1은 2 곱하기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A3 빼기 A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A4-A3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쭉쭉쭉 가서, 그 다음에 AN-AN-1은 N-1을 넣은 거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요거는 N-1로 되기 때문에 N-2로 돼야 되겠죠. 됐죠? 이런 것만 좀 주의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더하면 되죠. 더하면은 되고 an 마이너스 a1이니까 빼기 1 되고 1인 거죠. 는2 묶었다 치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제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2제곱 딱 이래 되죠. 되고 자 그러면 an은 이거 넘기면 1 되죠. 1 되고 자2 곱하기 자 이거 등비수율의 합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 될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n-1개죠. 0부터 n-2까지니까 n-1개 개수 n-1개 초항은 요거 1이죠. 1 1 됐고 끝. 그러면은 1 플러스 요거 2분의 3이잖아요 그죠? 2분의 3 그러면은 이거 2분의 3이기 때문에 3분의 4 4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이 더 적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뭐 하여튼 요렇게 끝내세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봅시다. 20이네 그죠? 20 좋았어 20 그러면은 A20 A20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계산되겠다 그죠? 하지 말까? 이거 뭐 분리를 합시다. 1 플러스 3분의 4, 3분의 7 3분의 7이고 1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0을 넣으면 19제곱 뭐 이렇게 되네. 진짜 곧 복잡해 되네. 맞겠죠? 자, 그리고 또 3을 곱해야 했네, 그죠? 3을 곱해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은, 3의 A의 20제곱은 7 빼기 4, 마이너스 2분의 1에 19제곱 될 거고, 됐죠? 그게 또 7을 빼라 했어. 7을 빼면 이게 날라가네, 그죠? 그러면은, 없어지니까, 우리가 구하자는 건 로그 2분의 1이고,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여기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남은 거는, 마이너스 7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에 19제곱에 1이 되네. 자, 이거는, 홀수 제곱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돼주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 2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거 17 되네. 17 되죠? 그래서 이거 17이 됩니다. 그죠? 답 17. 19번. 요것도, 뭐, 똑같은 거네. 고칩시다. 자, 이렇게 그냥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요거 am 플러스 1을 하나 갖고 되면 이거 2가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로 묶으면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a,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그죠? 그러면은 A2-A1 초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2 N-1 되죠. 그리고 뭐 별다른 거 지금 근데 일단 놔둬보세요. 놔두지 말고 꽂힐까? A2는 2A1이네 그죠? 꽂힙시다. 줄입시다. 하나. 그럼 2A1이니까 이거는 A1 되네. A1 곱하기 2에 N-1 제곱 되고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an을 구해야 되니까 또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합시다. 1부터 넣읍시다. a2 마이너스 a1은 a1 2에 0 되죠. 이러면은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a3 마이너스 a2는 2를 넣으면은 a1 곱하기 2에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쭉할 필요 없죠? 이제 잘 자네 우리.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되고 a1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2에 요거는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n 마이너스 1을 내야 되기 때문에 n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an은 요 마이너스 a1을 우변에 넘기면 a1 되죠. a1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a1으로 묶고 그 다음에 2의 0에서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2까지 등비수열의 합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는 a1 더하기 a1 해놓고 2 빼기 1 초항 1이니까 놔두고 2 n 마이너스 1개죠. n-1개입니다. 조심하세요. n-1개 때문에 n-1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정리. 이거는 1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은 어차피 a1은 사라지겠네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남은 거는 a1 곱하기 2에 n-1제곱이 남았네. 뭐가? an이. 이래서 an이. 그 다음에 A10은 511이래. 그럼 512는 A1 곱하기 2의 9제곱이 되죠. 그죠? 10을 넣으면 9제곱 되고. 그러면 2의 9제곱은 이거 512잖아요. 그럼 A1은 1이네. A1은 1이 됩니다. 20번. 이 형태는 역수를 취해보면 됩니다. 역수를 취하면은 an 플러스 2 이런 2an분의 2 플러스 an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am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2분의 1 되죠. 자, 많이 본게 나오죠? 등차수율이죠? 뭐가? am분의 1이 등차수율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항은 여기 1 넣으면 됐죠? a1분의 1이 초항이고 더하기 n-1, d가 공차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1은 2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n-1, 2분의 1 이렇게 되고 2분의 1은 사라지고 2분의 1m만 남죠.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an이잖아요. an을 다시 역수를 취하면은 2분의 n이잖아요. n분의 2가 되겠죠. n분의 2가 됩니다. 그럼 a5는 5분의 2 더하기 10은 10분의 2. 이거 5고. 그래서 5분의 3이 되죠. 답 3번이 됩니다. 자, 21번. 요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a, n 플러스 1분의 1은 am분의 1 플러스 n, an. 자, 이러면은 am분의 1 플러스 n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닙니다. 아까 그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등차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틀린 거죠,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기는 1부터 넣으면 되지. 그죠? 넣게 되면은 a 2분의 1은 a1분의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a 3분의 1은 a 2분의 1 플러스 2. 자, 느낌 오죠? 그 다음에 이만 조심하면 되죠. an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an-1 됩니다. 플러스 여기는 n-1이 되겠죠. 자, 됐고, 좀 밑까지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더하면 되죠. 더하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보이고, am분의 1은 a1분의 1. a1분의 1인데 a1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2가 되겠네요. 2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 플러스 n-1까지 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쪽에 왔어요. 그러면은 an분의 1은 2 플러스,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n-1 되죠. an이 돼요. an을 보여야 되니까 끝까지 합시다. 2분의 4를 통과하면 4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n은 뒤집으셔도 되겠죠.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죠. 네, 돼요. 47분의 1은 4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2724 2728 94는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 n 제곱 마이너스 n 넘어가면 마이너스 90은 0. 그러면 이거는 n 10 곱하기고 n 마이너스 10, n 플러스 9는 0. 그럼 결론 n은 10 또는 마이너스 9인데 n은 자연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죠. n은 10이죠. 10번째 항이죠. 10, 제10항 2번이 되죠. 22번. 결국은 이 이제 수학적 귀납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비워줘. 이 같은 경우는 양변을 an, an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 3은 나누게 되면은 an 플러스 1분의 1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m분의 1 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등차출 되죠? 그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갖고. 그래서 am분의 1이나 수율은 등차출이죠. 초항은 a1분의 1이고, 플러스 n-1. 그리고 공차가 3이네. 이게 됩니다. 는. 그럼 a1이 1이잖아요. 그럼 1 더하기 3a-3. 그러면 3n-2가 되죠. 그러면은 결론, 역수 취해줘야 되니까 an은 3n-2분의 1이 되죠. 이게 100분의 1보다 크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계체. 자, 뒤집어주면은 3n-2가 되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럼 3n은 102가 되고, 그 다음에 n은 3359, 3412. 34보다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곳의 최대값 33이네, 그죠? 33이 됩니다. 23번 SN. 자, 1이 나와 있는데 SN이 지금 1의 형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AN이 뭐가 됩니까? AN이 SN 마이너스, 자, 이거 A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N이 1이, 자, 이거 1이 고치잖아요. 예를 들게 고치면은 이게 N이 1이잖아요. 그럼 1 돼버리면 이게 뭐 됩니까, 이게? X 연제곱 되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AN을 갖다 이렇게 바꾸는 건안 됩니다, 이거. 딱, 눈치껏.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 문제는 요거보다 한개더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식으로. 어쨌든 이러한 것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요런 형태를.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칸 높이면 1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am 플러스 1 되죠.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이거 뭐 별표 뭐두 개. 자, 이거는 패턴으로 그냥 다 지금 계속 그런데 계속 쭉, 그죠? 이번 그 수학적 귀납법은 외워야 됩니다, 이 형태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런 형태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빼면 되죠, 빼면. 빼면은 sn 플러스 1 빼기 sn 되잖아요. 됐죠?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으면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sm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an이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am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4분의 1 an 이런 식으로. 자, 넘어오면은 4분의 5 am 플러스 1은 4분의 1 an. 그러면은 날라가고 am 플러스 1은 5분의 1 an이 되네.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n은 등비수율이 되죠? 그죠? 그럼 an은 초항이 어디 있습니까? 초항은 이렇게 돼 있죠. a1 1이라고 1돼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제15항 a 15는 5분의 1에 14제곱. 그래서 2번이 됩니다. 24번. 자, 요것도 딱 보니까 뭐 느낌 옵니까? 특하기는 하나 높여야 되네요, 또. S, M, 플러스 1. 이런, M, 플러스 1의 제곱, A, M, 플러스 1 되죠. 자, 뺍니다. 빼면은, SM,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잖아요. 그러면 뭐 됩니까? A, M, 플러스 1 되죠. 그 다음이, M, 플러스 1의 제곱, AM, 플러스 1. 마이너스 n 제곱 a n 이런 식이 되죠. 자, 넘어가면은 am 플러스 1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자기 전개합니다. n 제곱 뭐 이렇게 해줄까? 그냥 이렇게 는 마이너스 n 제곱 a n. 그럼 이거는 1은 사라지고 am 플러스 1. 마이너스 n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으로 묶으면 m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그죠? 는 마이너스 n 제곱 an.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상쇄되고, 그죠? n 하나 이렇게 제거되고, 그러면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1은 넘어가면은 m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 되죠. n a n.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그냥 안 되죠. 이것도 1부터 넣어야 되죠. 1부터 넣으면은 a2. a2는 1, 3, a1 되고, 그 다음에 a3. a3는 2를 넣으면 2, 4, a2가 되고, a4. 4를 넣으면은 폴로는 게 3을 넣어야지. 참. 3. 그 다음에 이거 5 되고, A, 이게 3 되고. 됐죠? 쭉 갖고, 자, 이거 AN이 어떻게 됩니까? AN. M-1을 넣어야 되죠? 그럼 M-1. 이건 M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A, M-1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부 다 이거는 곱해야 되겠네. 곱하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남은 거는 an. an은 저쪽에 적읍시다. 자, 요런 거좀 길게 적읍시다. an은 자, 3분의 1 있죠?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3. 그게 뭡니까? 이거 6분의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하나 더 적을까? 7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곱하기. 여기, m 플러스 1, 분의 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낮춰야 되죠? 그럼 m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n. 여기 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좀 제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건너뛰기가 되죠. 이렇게
여기 뭐 이런 될 건데 n-1이 되지만은 요거는 안 없어질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다 제거될 거예요. 이것도 위에 두개 남았죠.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남은 거를 적으면은 분자는 2가 남고 분모는 n 플러스 1이 남네. 근데 이 형태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그죠? 이거 많이 봤죠? 이거 n 플러스 1. 뭐 이것도 쉽게 보이는데. 근데 지금 하는 게 뭐죠? 이건 또 a2분의 1? 그러면은 an분의 1을 표현하면 더 빠르네, 이거. 그죠? 이거 어차피 이거 a2분의 1이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n분의 2 이런 뒤집어주면 되잖아. 2분의 n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그러면 2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2를 넣으면은 2분의 2하고 3 되고 더하기 20을 넣으면은 2분의 20하고 21. 3 더하기 10. 210. 213이네. 313이고. 213.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자,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비슷하죠?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형태. 자, 그거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2.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sn. 어쨌든,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거 빼주는 형태가 돼줘야 되죠, 이거. 돼줘야 되고. 자, 이거 마이너스 2sn 플러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플러스 sn은 an 돼 있잖아요. 자, sn 플러스 2, s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잖아요. 그죠? 2.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an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2,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이거는 뭐 됩니까? an, 이거 an 플러스 2고. an 플러스 1 되잖아요. 는 an. 자, 그 다음에 이것도 2,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되잖아요. 그죠? 그럼 플러스 an 플러스 1 해주면 같아지죠? 이해죠? 그 다음 이거 넘기면서 바로 바꿉니다.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될 거고 2를 넘어왔으니까 2분의 1딱 이래주면 되네. 됐죠? 아, 이거 뭐 별표 3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등비수율 되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수열은 a2 마이너스 a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등비수율 되고 자 이래 되면은 a2 마이너스 a1은 a2 마이너스 a1 1 되죠? 그럼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n 마이너스 1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뻔하죠? 어떻게 합니까? 등을 또 1부터 넣어야지 뭐. a2 마이너스 a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0가 되고죠. a3 마이너스 a2는 그다음에 2를 넣으면 1 되죠. 되고 쭉쭉쭉 가서 요거 an 하면 되죠.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되고 는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n 마이너스 1을 넣으면 n 마이너스 2가 되죠. 좀 이렇게 되고, 자, 더하면 되죠. 되고, 그러면 an 마이너스 a1 되죠. 는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2제곱 되잖아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1 넘기면은 2 되고 2 플러스 자 이거 등비수율의 합이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몇 개? 0부터 n 마이너스이니까 n 마이너스 1개죠. 2. 이렇게 됩니다. 는. 자, 이거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면은 3분의 2가 딱 되고, 3분의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려놓고 뭐랍니까? A, 6. 여섯 번째. A, 6은 2 플러스 3분의 2, 1 마이너스 6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5제곱. 이래. 간단히 줄여야 되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3분의 2, 이거 2 다음에는 3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2분의 1, 1이 되네. 2, 5제곱. 맞죠? 마이너스 되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그럼 이거는 3분의 8 더하기 16 되죠? 더하기 3, 48분의 1 되고, 48분의 48로 고치면 3인 3, 3, 68, 16을 곱해야 되네. 그러면은 8, 6이 48, 8, 8, 10, 128 더하기 2는 48분의 129. 그러면은 3, 4, 12, 3, 3, 9, 3, 2, 3, 3, 6, 18. 16분의 43이 되네. 그러면은 P 플러스 Q, P는 16. Q는 43. 두개 더하면은 59가 됩니다. 그죠? 26번. 용기 안에 50마리의 세균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실험에서 5마리가 죽고 살아있는 나머지는 각각 2마리로 분열하였다. 이게 뭐 A1 되겠네. 그죠? 첫 번째 실험. 매 실험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됐을 때 n번째 실험으로 남아있는 a n과 사이. 그럼 이거 항상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살아남은 것에서 그죠? 다섯 마리가 죽고 그 다음에 또두 배가 될 거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말은 그냥 a n 플러스 1은 앞에 거에서 다섯 마리 죽고 그 다음에 두배 됐을 거잖아요. 이 뜻이네. 관객식은 그냥 2an 마이너스 10 이러면 되네. 이렇게 적으면 끝나네. 적고 그 다음에 n은 뭐 1, 2, 3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27번. 징검다리를 건널 때한개 또는 두개 건널 때 n개의 돌로 AN이라 할때 A8은, 자, 그럼 한 개의 돌 해봅시다.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N은 2일 때는, 2개일 때는 한 개씩. 그죠? 만약 두칸 그냥 바로 가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발생하죠. 이거 A1, A2. N은 3. 3는 세 개면은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 한 칸, 두 칸. 두 칸, 한 칸. 세 가지가 발생하네요. 됐죠? 자, N은 4. 자, 느낌이 옵니다. 점점. 하나, 둘, 셋, 네 개면은 자, 한 칸, 한 칸, 한 칸. 됐죠?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한 칸. 그죠? 두 칸, 두 칸. 자, 그래서 다섯 개가 발생하죠. 자, 뭐가 됩니까, 이거? 점점. A1은 1, A2는 2인데, A3는 3인데, 요거 1 더하기 2.
그러니까 A1 더하기 A2가 됩니다. 1 더하기 2. 되죠? 3. A4, 5는 A2 더하기, 앞에 거 두 개 주고, 이거 더하기 이거. 5이 됩니다. 즉,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적어 보면은,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세 가지죠. 이거 두개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오는 거는 요거 두개 더하는 거예요. 5. 그 다음은 요거 두개 더하면 8 되죠. 요거 두개 더하면 13 되죠. 요거 두개 더하면 21 되죠. 요거 더하면 34 이렇게 되고. 뭐죠? A8을 구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4가 되죠. 34가 됐는데, 자, 이것도 다르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n은 1일 때는 n은 뭐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됐죠? 그런데 n2 이 경우는 처음에 출발할 때 만약에 한 개로 출발했다면은 한개 또는 두 개로 출발했어요. 한 개로 출발하면은 요쪽 이거 한 가지 요이 방법 돌 하나 봐도 똑같잖아요. 이게 a1이었잖아요. 그죠? a1 개수하고 같아지죠. 그죠? 또는 두 개로 출발하면 이거 뭐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이게 A2가 됩니다. 됐죠? 자, 이거 N 돌이 세 개일 때 처음에 한 개로 출발해 봅시다. 한 개로 출발했을 때는 두 개가 남죠. 이두 개는 이두 개의 경우가 똑같죠? 맞죠? 이한 개로 출발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이거랑 똑같잖아요. 뭡니까? A2하고 같죠? A2. 또는 이번에는 이두 개로 출발해 볼게요. 자, 두 개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의 처음 스타트가 중요해요. 한개 또는 두 개일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한 개로 했을 때는 나머지 징검다리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경우 이거 앞에 거와 똑같기 때문에 A2 경우가 똑같이 될 거고, 또는 만약에 징검다리 두 개로 막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한 개가 남기 때문에 이한 가지 경우는 요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A1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 더하기 1은 3이 되죠. 자, 네 개일 경우에 처음에 출발을 스타트를 한 개로 했을 때한 개로 하면 이세 가지죠. 이세 가지 경우는 이거와 똑같죠. 이거 앞에 거 이거랑 똑같습니까? A3하고 가짓수 똑같겠죠, 경우수. 그 다음에 두 개로 출발하게 되면은 두 개가 남죠, 두 개. 이두 개가 남죠. 이두 개는 요거랑 같죠. 요거랑 같잖아요. 그죠? 누구랑? A2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두개 합하면 되잖아요. A3 더하기 A2잖아요. 그럼 A3는 3이고, 2고, 5.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섯 개도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로 출발했을 경우에는 요네 개, 네 개가, 네 개의 경우 수를 발생시켜줬잖아요. 이네 개는 요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럼 A4죠. 그리고 두 개로 출발하게 되면은 이세 개가 남게 돼. 세 개의 경우는 요거와 똑같잖아요. 가짓수가. A3하고 같잖아요. 이 됩니다. 28번. 어떤 물탱크에 10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매일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의 절반을 사용하고 다시 10리터의 물을 채운다 했을 때, 며칠 후인가? 물의 양이 처음 양의 4분의 1 미만 되는 거. 그러면은, 처음에는, 물탱크에, 그죠, 100리터. 100리터에 반을 사용하고 10을 채워놓잖아요, 10리터를. 그 다음에, 1일 후는 어떻게 됩니까? 1일 후는
며칠 후 이래되니까 1일 후. 그럼 A 1일 후는 A1의 양해. 그죠?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1을 소모하고 이거 남은 거죠? 그 다음에 10을 넣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A2가 되겠네. 남아있는 거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일 후. 이건 1일 후. 1일 후. 그죠?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일 후. 2일 후는 A2에다가 2분의 1한 다음에 플러시로 하면은 이렇게 남아있게 되잖아요. 쭉 가죠. 많이 본 거다. 그죠? 그럼 N일 후. N일 후는 AN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0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되겠네.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건데. 됐습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많이 본 수율이죠. 이거. 알파로 둬야죠.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10. 2분의 1 알파는 10. 알파는 20이 되죠. 다 뺀댔죠. AM 플러스 1 빼기 20은 2분의 1 AN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열 요거죠. AN 마이너스 20은 초항은 A1 마이너스 20 곱하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제곱되죠. 그리고 A1 요거는 구해야 되죠. 이거는 60이죠. 60. 그럼 AN은 60 빼기 20, 40이 되고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넘으면 플러스 20이 됩니다. 처음으로 4분의 1 미만이 되는 거. 처음 양이 얼마입니까? 처음 양 100이었죠?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40 곱하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25고, 넘으면 5. 그 다음에 요거 40으로 다 나누면은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이 8분의 1 되죠. 8분의 1 되고 요거는 2분의 1의 3제곱 되죠. 그럼 바뀌어야 되죠. 부등가 n 마이너스 1하고 여기서 n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딱 바뀌고 3보다 크다. n이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니까 5일 후가 되겠죠. 3분이 되겠습니다. 29번 명제.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P1이 참이다. 1은 참이고 P1이 참이면은 K에다 1 넣으면 말이죠. 참이면은 P3도 참이겠죠. 그러면 P1이 참이면은 P3도 참이 되겠네. P1이 참이면 1 넣으면 P5도 참이네. P5도 참이죠. 그 다음에 P3이 참이니까 3을 넣으면 이거 3 넣으면 P9도 참이죠. 그럼 P 뭐 3의 제곱도 참이고 5가 참이기 때문에 여기다 5를 넣게 되면은 여기다 5를 넣게 되면 P 15도 참이고 이거는 P 3 곱하기 5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게 되면은 5가 참이기 때문에 P 5제곱도 참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죠. 그죠? 그러면은 다 사용한 거는 동그라미 치고 뭐 이건 됐고 요거 3, 5. 그 다음에 이게 3의 제곱이 참이잖아요. 그죠? 3의 제곱이 참이면 이거 넣으면은 P 3의 세제곱도 참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네. 그죠? P 세제곱이 참이고 여기다 넣게 되면은 P 3의 제곱 곱하기 5도 참이고 자, 이거는 P 45 되고 이거는 P 27 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P15가 참이면은 여기다 넣게 되면은 P 3 곱하기 15도 참이고 이거는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게 되면은 P 5 곱하기 15도 참이고, 그러면은 P 75 이러셔도 되죠. 일단은 요리 쭉 나가는데 30 같은 경우에는 곱셈이 지금 6 곱하기 5,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2 나올 수 없죠. 이거 쭉 하다 보면은 그죠? 이것도 지금 이것도 이거는 P 3 곱하기 5의 제곱. 전부 다3 또는 5로 다 이루어집니다. 인수가. 그죠? 다 이루어집니다. 90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9. 그럼 이것도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되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죠? 135는 P 5 곱하기 5, 7, 35. 5 곱하기 27. 이거 되죠? 이거 됩니다. 이거 3번. 175는 P 5 곱하기 535, 525. P 5 곱하기 7. 이거 7이가 안 나오면 돼요. 안 됩니다. 자, 210은 P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죠? 21 곱하기 10이 되고 이게 3 곱하기 7에 7 나오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명제 P. Pn 플러스 이게 참일 때. P1이 참이면은, 1 넣으면은 P4도 참이죠. 다시 4를 또 넣어요, 여기다. 그럼 P7. 또7 넣어. P10. 개수리 나오죠? 이거 1 넣으면은, P1이 참이면은 P3K 플러스 1이 참이다. 1부터 넣어봐요. 4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이렇게 쭉 되잖아요. 참이 되잖아요. 참 됩니다. 피삼이 참이면은 삼을 넣어보세요. 그럼 피육, 그다음에 육을 또 넣어 피구, 그죠? 이또 구를 넣어 피십이 쭉 계속 나오죠. 피삼케이 맞죠? 삼일이다 넣으면 다 해당되죠. 피삼케이도 참이 되죠. 이건 참입니다. 자, 일이 삼이 참이면 1, 2, 3이면, 1이 참이면은 4,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P7, 그 다음에 P10, 이렇게 다 참이에요. 그죠? 2가 참이면은 P5도 참이고, P8, 그 다음에 P11도 참이다. P3이 참이면은 P6, P9, P12가 참으로 되죠, 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되는 거 봅시다. 맞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다 되잖아요,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답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자, 수학적 기납을 증명하는 거죠. n은 1일 때, 1 넣으면 1 곱하기 2의 1제곱은 2가 되고, 5변은 이거 하나, 2되죠. 2되고. 그 다음에 n은 k일 때, 다 지금 됐어요. 다 승립하죠. 자, k를 넣었을 때이 부분은, 이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요 k를 넣게 했을 때, 이거, 2k, 2k-1, 2k-2가 되는데, 요 앞에 거 하나가 뭐냐면은, 2의 마이너스, n-2죠. 그죠? 이렇게 되죠. 쭉 곱하기 쭉 되고, 여기다 k를 넣게 되면은, 2k-k-2. 곱하기, 여기다 k를 넣게 되면은, 2k-k-1.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2k-k-k 플러스 2가 되죠. 요거는 k 플러스 1 되잖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이 있고, 요 앞에는 k 플러스 2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뭘 곱했어. 곱하니까 1 됐다는데. 자, 이거 뭐, 뭘 곱한 거를 좀알수 없어. 여기서는. 그죠? 이. 그러나 이렇게 가갖고 이게 이거랑 같잖아요. 어떻게 곱하니까.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K 플러스 2하고 2K. 지금 순서가 2K 여기 보면 사이가 보면은 요만큼 요만큼이 요거하고 같잖아요. 다른 색깔로 했다. 깔끔하게 봅시다. 요거하고 이거 지금 같죠? 2K 2K 마이너스 중단량 이거 지금 같은 부분이잖아요. 이거 지금 맞죠? 지금 그래 지금 같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지금? 자, 등식이 성립하려면은 요 부분 같아야 되잖아요, 요 부분. 다른 색깔로 할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다시 옮겨 적으면은 K 플러스 1하고 곱하기 네모 가하고 2K 더하기 2K 더하기 1하고 같아야 돼요. 자, 이게 같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2로 묶어내면은 K 더하기 1, 2K 더하기 1이잖아요. 같으려면 가에 들어갈 건 뭡니까? 2 곱해주고 2K 더하기 1이 들어가면 되겠네. 가에. 맞죠? 그래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가는 2 곱하기 2K 더하기 1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지금 2K 있잖아요, 그죠? 2K 있죠? 그러면 가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K 더하기 1을 곱하면은 이제 나에 들어가는 게 나오죠? 나에는 지금 여기까지 나열됐잖아요. 1 곱하기 2K-1까지 나열됐잖아요, 그죠? 요만큼. 그죠? 그럼 이 결과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결과치를 나에다가 넣어주면 되네. 결과치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 2x죠. 2k 플러스 1의 제곱에 2k 더하기 1 되네. 이게 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 지금 문제가 보면 나 나누기 가니까 나를 앞에다가 여기다가 나는 뭐가 들어갔냐면 2k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2k 더하기 1이 되죠. 그 다음에 나누를 했잖아요. 그죠? 나누기. 그럼 이렇게 되고 남은 거는 2의 k제곱이 남죠.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갖고 참 n은 k 플러스 1을 기억에다 넣게 되면은 k 플러스 1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여기다 넣게 되면은 k 플러스 1을 다 넣어보세요. 넣으면은 되죠? 이 모양이 되죠? 이 모양이 쭉 그죠? 되죠? 되는 거 확인하고 자 그래서 답은 일단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자, n은 1일 때, 1 곱하기 2. 우변은, 뭐, 3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뭐, 2 되는 거 확인하고, 같죠? 됐고. k를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쭉 되고. 양변에, 이건 뭐 k 플러스 1을 넣는다는 기분이 드는 거 알잖아요, 그죠? n은 k 플러스 1, 예를 들면 n은 k 플러스 1 느낌이 들 때면 틀림없이 이거는 k 더하기 1, 이거는 명확하게 좀알수 있네, 어느 정도. 2를 넣겠네, 그죠? 그럼 여기도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됐죠? 느낌이 오죠, 그죠? 이런 거는 이거 좀 쉽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이거 묶으면은 2로 묶으면은 3분의 1k 그다음 플러스 1
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3분의 k 플러스 3. 그럼 3분의 1이 앞으로 가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됐죠?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3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k 플러스 1을 다 넣어보면은 승립하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가에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들어가고 나에는 k 플러스 3이 들어가죠. 33번 9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n 1일 때 이렇게 되고 n은 k일 때자 이렇게 된다. 8의 배수를 m 자유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n 대신에 k 플러스 1 넣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이거는 9가 됐죠, 가야.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걸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8 곱하기 9k 제곱을 한거 보니까 이 나에 들어가는 거는 9k 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네, 그죠? 나에. 그럼 되죠. 또한 이건 모르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8 곱하기 9의 k 제곱 플러스 8 m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네모랑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모의 나랑 8m이 같아야 되죠. 8m은 얼마였죠? 9k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다 하게 됐죠, 그죠? n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이거 결국은 이거 8의 배수가 되는 게 보이죠, 그죠? 34번 n이 4 이상 n이 4일 때 자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가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4까지 짜리 되죠? 그럼 6, 4, 24가 들어갑니다. 우변은 16이죠? 그럼 이렇게 성립하죠. n은 k일 때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n은 k 플러스 1일 때를 승립하니까 k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k 플러스 1을 곱하게 되고 이 k 플러스 1을 곱하게 되죠. 근데 n이 4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k 플러스 1은 2보다 크죠? 2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2k 곱하기 2보다 크죠? 이게 그죠? 이게 이것보다 크게 되잖아요. k 플러스 1이 2보다 크므로. 맞죠? 그러므로 이 앞에 거 요거 이거는 요것보다 크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에 k 플러스 1제곱이 요잖아요. 크게 되죠. 그랬어요. 크게 됩니다. 그 n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다 부동식이 성립하죠. 그 답은 일단 24하고 k 플러스 1이니까 답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2의 n 제곱 2n 플러스 1 n은 3일 때 좌변 8, 2 곱하기 3 더하기 7 성립하죠. 이렇게 n은 k일 때 이렇게 되고 자, 양변에 뭐를 곱하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근데 요 2k 1이 되고 이렇게 뭘 곱해서 가에다가. 근데 이 보니까 뭡니까? 2k 플러스 1된거 보이죠? 그럼 이거 들어가야 돼. 2.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1을 곱해야 되네. 그럼 요거는 4k 플러스 2가 되죠? 나는 4k 플러스 2. 그런데 무에서 뭐를 뺐더만 0보다 크므로 결국은 2k 플러스 1이 무보다 크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그죠?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승립하는 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살짝 적어보면 이거 k 플러스 1 대박이 되면 이거는 되고 이래 되고 2 k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잖아요. k 플러스 1 대박이면. 자, 지금 나가 지금 4K
플러스인데 4K 플러스 2, 지금 요거 있죠. 2K 플러스 1 제곱이 4K 플러스 2보다 크잖아요. 근데 4K 플러스 2에서 빼기, 요거 뺏을 경우에, 이게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게 되면은, 4K 플러스 2가 2K 플러스 1보다 커지므로, 맞죠? 결국은 4K 플러스 2, 이거는 2의 K 플러스 1 제곱보다 작잖아요. 결론은 이게 2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2K 플러스 1 플러스 1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K에는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므로, 빼갖고 0보다 큰가를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빼갖고 그래서 다에는 이게 들어가죠. 다에는 2 k 플러스 1 플러스 1은 2k 플러스 3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빼봅시다. 4k 2k 빼면 2k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되죠? k가 3 이상이잖아요, 그죠? 3 이상이므로 이거는 0보다 크잖아요. 그래 되면은 맞죠? 4K 플러스 2가 2K 플러스 1 플러스 1보다 크죠? 4K 플러스 2는 요거는 누구보다 작습니까? 2의 K 플러스 1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여기 2K 플러스 1은 요거는 2K 플러스 1 대방은 요것보다 크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됐죠? 그려놓고 가에 알맞은 수를 a. a는 자, 이거 대보면 되네. 이제 k는 1, a는 2죠. 2 플러스. 그다음 fk는 뭡니까? 나에 들어가는 거. 나에 들어가는 거. 4k 더하기 2. 그다음에 GK, 2K 플러스 3. K는 1. 6K 플러스 7이 되죠. 그 다음에 는 6. 자, 1부터 10까지 다면 55죠. 더하기 70는 6530, 6530, 33 더하기 70은 400이 돼서 4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플러스 유형의 유형편까지 수학원 끝을 맺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게 그죠? 집에 머물면서 인강으로 다 끝내게 됐네요. 열심히. 아, 그리고 이제 센 수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투 함수익한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교재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구매를 할 예정이고 자 여러분들도 자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수업 뭐 내용이 좋거나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